한국의 마지막 공주는 우크라이나 사람. 줄리아 몰록은 우크라이나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뉴욕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들이 중 한 면으로 구성된 팀에서 일했다. 이군은 한국을 도지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다. 줄리아와 만남 당시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. 그들은 미국에서 만났다. 줄리아는 아빠들을 알고 싶어 했다. 이군은 아빠들을 사고 싶어 했다. 그렇게 해서 이 둘은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다. 이후에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결혼했다. 1963년 이 부부는 한국으로 이주했고 서울의 건골 중 한에 정착했다. 우크라이나 여성이 한국의 공주가 된 계기는 이렇다. 줄리아는 화제배하라는 칭호를 받았다. 줄리아는 자선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. 사람들은 그녀를 빅맘이라고 불렀다. 하지만 줄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.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다. 만실은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다. 그 커플은 훨씬 더 헤어지기를 원했다. 20년 동안 함께 산 후 이 커플은 헤어졌다. 두 사람이 재혼하지 않았다. 줄리아는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이 없다.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불렀다.